여보, 니아가 또 시험지를 숨겼다고? 시험지를 백날 숨기면 뭐해? 숨기는 족족 다 걸리는데. 시험을 못 봤으면 시험지를 숨길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할 생각을 해야지. 아, 정말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건지. 여보! 여보도 리아한테 뭐라고 좀 해요. 맨날 나만 혼내니까. 내가 나쁜 사람 된것 같고. 애가 들은 척도 안 한다니까요. 잘 듣고 있는데요. 어디서 말 듣고요! 아, 너는 오빠가 돼서 요루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오빠가 동생의 본보기가 되어야지. 어? 요루는 시험 점수 조금이라도 잘 받으려고 벌써부터 혼자 예습 복습에 숙제까지 알아서 척척 하는데. 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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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누굴 닮았는지, 원. 저 녀석 기가 잔뜩 죽었네. 기가 죽으면 뭐여? 아유, 진짜 속상해 죽겠어, 내가. 아휴, 그래도 요즘 니아가 계속 시무룩했잖아. 너무 혼내기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혼내기만 한다고요? 하긴, 엄마 요즘 매일매일 오빠 보면 잔소리부터 나오잖아. 아, 애를 너무 혼내기만 하니까 더안 하는 게 아닐까? 나라고 맨날 혼내고 싶겠어요? 아니, 속상해서 그런지 속상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니아를 좋게 대해주는 건 어떨까? 응?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 그러니까 하루만 다 같이 니아를 칭찬해주는 거야. 왕자님 대하듯이. 왕자님이요? 오빠 얼굴에 왕자? 에이, 한 번만, 딱 하루만 그렇게 해보자니까. 어때? 응? 그래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요즘 내가 너무 혼내기만 한 것도 있고. 알았어요. 그렇게 해요. 그럼, 리아는 내일부터 우리 집 왕자님인 거다. 모두 칭찬만 해주자고! 우리 왕자님, 일어날 시간이에요.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 왕자님 일어났어? 어쩜 금방 깬 모습도 이리 귀엽담? 엄마, 왜 그래요? 아, 왜 그러긴 뭘. 엄마가 우리 잘생긴 아들한테 그동안 좀 모질었지? 우리 왕자님. 얼른 내려와. 우리 집 귀염둥이 왕자님을 위해서 엄마가 아침을 준비해 놨으니까. 뭘 잘못 먹었나? 오빠 왔어? 뭐야? 오늘따라 너무 잘생겼는데? 우리 아들이 잘생기긴 했지. 에, 뭐예요, 우리 왕자님. 엄마가 일부러 우리 왕자님이 좋아하는 메뉴로만 차렸는데. 와, 오빠는 좋겠다. 어? 와, 니아는 정말 커서 아이돌에도 되겠는걸? 그럼, 잘 먹겠습니다. 곧 과일 가지고 올라갈게, 우리 왕자님. 네. 내가 그렇게 잘생겼나? 어제 내가 시험지를 숨긴 것도 용서하실 만큼? 하긴 내가 공부만 못하지 얼굴이 못생긴 건 아니지. 흔히 말하는 짐승남 스타일이니까. 야, 김니아, 너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이건 반칙이잖아. 옐로 카드? 이런 비겁한 자식. 진짜 역겹게 뭐하는지. 아니지.
오빠, 엄마가 과일 가져다 주래. Oh, yellow cat, even red cat, 퇴장. Oh, 잘생겨서 퇴장 cat. Oh, 고마워, lady. Oh, alright, Yoru. 왜? 아, 너 네가 보기에도 내가 그렇게 잘생겼네. 아우, 진성적인 네가 봐도 그렇구나. 아우, 왜 이제서야 말았을까? 나이 고급지게 잘생긴 뭐야. 아우, 나 진짜 왕자가 아닐까? 아, 그래. 그동안 내가 여자친구가 없었던 것도 이제 이해가 돼. 내가 너무 잘생겼어. 여자애들도 부담이 됐던 거지. 아, 내가 조금만 덜 잘생겼더라도. 엄마 진짜 역겨운데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요? 조금만 더 참아. 얼마 안 남았어. Mother and sisters, now 위에 올라가서 내일의 스쿨 홈워크 좀 하고 올게요. 그래. 우리 재생이 나들 화이팅! Oh, thank you, mothers. 아, 역시 나한테 주어진 건 이 조각 같은 얼굴뿐만이 아니었나 봐. 아, 내까지 섹시했나? 어쩜 좋지? 숙제를 금방 끝내버렸어. 정말 이런 나야말로 현대판 왕자가 아닐까? 오빠, 엄마가 밥 먹으래. 어우, 나의 동생 여루루. 와리로 와준 거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나 왕자 김리아의 방을 이렇게 벌컥벌컥 여는 건 not a little bit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 다시 녹화하고 들어와줘. 난 왕자니까. 오빠, 나 들어가도 돼? 오빠라는 조칭보다 정말 왕자의 자격이 있는 나에게 왕자님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다시 녹화해줘. 왕자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스탑잇.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안 되지. 세상은 미인에게 너무나도 위험한 세상이잖아. 잘생긴 나를 납치하러 온 괴한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너의 신원을 확실하게. 알았어. 김리하 왕자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잘생긴 왕자는 마음도 여리지. 좀 더 상냥하게 말해주겠어? 김리하 왕자님, 당신의 동생 요루루예요. 어머니께서 저녁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같이 내려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일단 들어오는 걸 허락하도록 하지. 나의 시스터 요루루, 나의 왕자님. 마음도 여리고 말도 열어. 맨발로 땅을 딛기도 좀 힘들어. 그러니 나를 위한 레드 카펫을 좀 깔아주지 않겠어? 빨리 발 떨어진다. 폭신 이거지. 그래, 얘들아, 푹 자. 네. 우리 잘생긴 아들 잘 자. 왕자님이라고요. 오늘따라 더 역겨운 오빠 때문에 너무 힘들었네. 얼른 자야지. 여르르. 왜? 왕자님이 부르시는데 왜 간만에? 얼른 와봐! 아, 나 피곤해! 오라는데도? 무슨 일인데? 일단 와봐! 무슨 일인데? 나 왕자님 김리야. 내 손끝은 다른 이들보다 고귀해.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지.
그래서 뭐... 아우, 나의 동생, 아, 불 좀 꺼주겠어? 에? 뭐니 급해져? 설마 이 왕자님의 부탁이 싫다는 거야? 안되겠다, 넌 레드 카드. 안되겠다, 옐로 카드. 레드 카드, 옐로 카드. 더 이상 못 참겠다! AK-47!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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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